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야금 사랑하시는 노영희님 모시는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영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노영희님 교직에 계신 35년 세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네. 그런 멋진 그 자리를 국악으로 또 장식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학교에 이렇게 마무리하셨는지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35년 네.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 저 지도하신 과목은요? 네, 일본 문학인데요. 근대 일본 문학, 특히 소설을 가르쳤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아, 우리 노영희 선생님이 교직에 계시다가 네. 그 퇴직 기념 이제 그 공연을 그렇게 하셨군요, 이제요. 네. 예. 그동안에 그 저희들이 또 얘기를 듣기는 우리 노영희 선생님 그 가야금 사랑을 또 오래 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헬스는 네. 오래 했습니다. 가야금은 어느 정도나 정을 들여 오셨는지요? 네. 가야금은 한 8년 정도 예. 뭐 배움을 받았는데 예. 잘 못 하지만 예. 계속 해 왔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네. 예. 8년 세월 동안 가야금도 같이 하시고 네. 그러시면서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가야금이 무릎 위에서 좀 편하고 아주 정인처럼 느껴지신가요? 그렇죠. 뭐 제 재산 목록 중에 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예. 잠깐 이제 그 저희들이 선생님 이제 아까 모두에 네. 학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네. 선생님 일본 문학을 지도하셨으니까 네. 우리 그 일본 문학 쪽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 네. 예, 그런 이야기들도 꽤 아마 많이 네.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우리 문화와 일본 문화를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네.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뭐 그 고전 문학 아니 악기 하면은 네. 가야금을 제일 네. 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일본 작가 중에도 한국의 가야금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 유학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작품으로 남긴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분이 그래서 그 이화여대에 와가지고 네. 김수자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아서 그런 작품을 남긴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한국 사람인데 네. 너무 우리나라 그런 악기, 네. 우리나라 소리 그런 걸 너무 등한시해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네. 뭐 가야금이나 거문고나 뭔가를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 어떤 강사분께서 가야금을 한대서 그럼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해서 이게 시작을 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해외에 계신 그런 그 문학인들도 우리 국악기나 국악에 관심 갖고 좋은 느낌으로 글을 남긴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뭐 펄벅 여사는 또 우리 거문고에 많이 또 네. 매료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 가야금을 소개를 해주신 분, 네. 네, 그분은 그 말하자면 가야금으로 봐서는 선배일 텐데 네. 지금도 여전히 선배이신가요? 아니 뭐 나이는 훨씬 어리신데요. 그분이 이제 가야금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아 그럼 가야금을 어디서 가서 배우지? 그렇게 했더니 아니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네. 해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네. 이제 지금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네. 그분은 이제 너무 가야금이 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 네. 바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한 걸 보면 그분 놀래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시군요. 네. 아, 소개해 주신 분은 어느 사연가 저만큼 가셨고 네. 우리 노영희 선생님은 그래도 꾸준히 8년 넘게 네. 가야금을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어떠세요? 가야금 직접 신곡이라든가 산조도 접하셨을 텐데 네. 가야금하고 직접 버텨보니까는 어떠셨어요? 구경꾼에서 이제는. 글쎄 뭐 버틀 했다기 하보다는 그냥 조금씩 했는데 그 사실 가야금 다른 음악도 그렇지만 가야금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이게 뭐 1, 2년 이렇게 뭐 입시처럼 입시생들은 이렇게 열심히 매진해서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조금씩 하는 거 가지고는 이게 진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야금 산조라든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네. 현대 음악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거랑은 너무 좀 그 간극이 있어서 네. 일반 사람들이 잘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조금은 끈기를 갖고 네. 예, 묵히고 삭히고 네. 예, 그런 숙성 그걸 아마 현대인들이 조금 지루해하는 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활 박자도 너무 네. 빨라졌고요. 네. 그래서 가야금 버타시면서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이걸 자기가 좀 즐거울 정도까지는 되시는지 그냥 잡으면은 즐거우면 그 정도도 또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뭐 처음에는 이게 학교일 때 너무너무 바쁘고 그런데 전혀 진척도 없고 뭐 그게 그거고 맨날 나름이 나름이고 이런 생각에서 이걸 뭐하러 이걸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지만 예, 예. 그래도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 그냥 버텨왔는데 그래도 이제 학교 정년하고 예. 시간이 많아지니까 뭐 그거를 제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됐고 예. 정말 잘했다 네. 잘 견뎌왔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네. 아마 기대를 하실 거예요. 우리 그 기다리는 분들은 우리 노영희 선생님 손가락 끝에서 12줄이 어떻게 노래를 할까 이제 아마 조금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잘하려면 한도 없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예술인 건데 지금 현재 노영희 선생님 자신 연주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는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스스로 많이 부끄럽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아까 8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월 동안 한 것이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예. 조금 창피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하나도 몰랐던 것을 예.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예. 예. 그래도 가끔은 뭐 아, 그래도 이것까지는 칠 수 있게 됐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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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전문 뭐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프로만큼 또 많이 투자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끔은 움직이 뭐 국악 방송이라든가 네, 네. 아니면 FM에서도 국악 시간에 그렇죠. 나오는 거 보면 네.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데 난 도대체 뭐야 뭐 유치원도 안 되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만 네, 네. 그런데 너무 이제 그만큼 노력도 하지 않고서 이렇게 프로가 내는 소리에 너무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우리말에도 부러워하면 진다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제가 갈 수 있는 페이스로 제가 투자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예. 그 소리밖에 안 나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렇게 예. 스스로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일본 문학을 지도하셨던 우리 노영희 선생님 그런데 문학과 우리 예술은 다 서로 통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음악에 대한 재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음악에 대한 재능은 뭐 너무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 뭐 네. 지난번에 뭐 조성진 그 네네네. 친구가 네네. 그렇게 쇼팽을 연주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아 스무 살밖에 안 되는 친구가 저런 감성을 가지고 저렇게 잘 연주를 하는데 나는 쟤보다 몇 배나 더 잘하는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한편에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 예. 음악 속에 살았던 그런 친구 예. 또 플러스 태어난 재능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뭐 하나도 없던 사람이 이 정도까지 된 건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예. 생각을 하고서 제가 자위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아, 이 대목에서 우리 노영 선생님의 가야금 잠깐 드려야 되겠어요. 이제요. 그래도 8년을 가까이 해온 가야금 소리 잠깐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대목 잠깐 전해주실지요? 저는 황병규 선생님의 가을이라는 노래를 예. 하겠습니다. 노영희 선생님의 황병기작 예. 가을 내내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가야금으로 들려준 황병기 가을 예, 들었습니다. 이 가야금 사랑하시면서 이제 주변에 어떠셨어요? 이 가야금을 누군가에게 조금 전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시던지요? 네,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뭐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동생들한테도 뭐 배워보지 않겠냐 그렇게 권유도 했고 이제 사람들이 쉽게 예. 이게 접근성이 좀 부족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뭐 제가 이제 일본 문학을 네. 전공하니까 네. 학교에 일본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네. 또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계셔서 그 한국 악기를 하나 배웠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네. 뭐 한 분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하셔가지고. 아주 진보가 빨라서 네.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손가락 휘었던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많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래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주로 이제 주변 분들 소개받은 분들이 몇 번 접하다가 아마도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네. 그 자기의 흥미가 떨어지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이게 세월이 좀 가야 되는 일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좀? 세월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방 그만두고 예. 또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니까 매번 이제 뭐 시간에 맞춰서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사실은 가야금을 조금 배우면 그만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연습을 자기가 못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지금 시작했는데 또 결혼해서 또 당분간 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예. 예, 앞으로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예. 그래도 저기 저 우리 노영 선생님 그래도 전도는 국악 전도는 계속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예,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우리 국악 방송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 제주도까지 국악 방송 개국해서 전국 아홉 개 지역 네. 예. 예, 그렇게 이제 넓혀가고 있거든요. 대전도 곧 열릴 겁니다. 이제. 네. 예, 국악방송도 널리 홍보를 좀 해주시고 네. 좀 가야금 가지고 네. 우리 노영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가야금 가지고 내가 이런 즐거운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이제 글쎄요 제가 뭐 정년도 했으니까 네. 제가 시골에 그러니까 농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서 네. 뭐 시골 어르신들한테도 이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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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네. 뭐 가야금이라는 게 자연 속에서 나는 소리니까 네. 제가 아까 황병기 가을을 했지만 네. 거기서 뭐 낙엽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거를 흉내를 내면서 이건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여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연과 잘 많이 네. 접해야 네. 가야금 네. 소리도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러실 거예요. 예전에 가야금하고 이 손가락하고 만난 그 느낌이나 소리가 네. 지금은 어떻게 달라져 그렇게 좀 다르게 다가오던가요? 어때요? 이제 그게 물론 숙련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느낌이 차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만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하나씩 툭툭 치는 것밖에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내는 소리랑 내가 내는 소리는 왜 이렇게 달라? 네. 똑같은 그런 줄을 튕겼는데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줄을 튕긴다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그거를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속도로 튕겨야지 이런 소리가 나는가 하는 것을 네.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좀 더 이제 노력을 해서 하면 네. 좀 더 예쁜 소리가 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한 음에다가 네. 감정과 그다음에 네. 어떤 느낌, 네. 그다음에 그 어루만져주는 네. 그 손가락 끝에 힘 조절까지도 이제는 네. 생각하시게 됐다. 아, 이 정도까지 가시면 이거 대단하신 거 아닌가요? 부끄럽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예. 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또 지도해 주시는 분은 가야금 지도해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요? 아, 김은선 선생님이라고요. 네네. 이제 뭐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까지 네. 오랫동안 이렇게 이 정도까지라도 오게 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네. 뭐 모든 것이 그렇지만 제가 선생을 했으니까 네. 가르치는 것은 네. 정말 어렵다. 공부를 네. 하는 것보다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게 음악 이런 걸 가르치는 건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문학을 가르쳤지만은 학교에서요. 하지만 그건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이런 음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워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도 참아야 되지만 가르치는 분은 더 얼마나 참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동안에 해오셨던, 그 공부해 오셨던 악곡들, 이제 자녀 키우듯이 키워가지고, 걔들을 또 이제 시집장 가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야 되는데 언제쯤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농막에서는 어느 해인가는 우리 노영희 선생님이, 가을이면 가을, 여름이면 여름, 그런 연주를 하시면서 주변 분들하고 같이 자연 속에 하나의 그림처럼 그렇게 지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